제주 올레 자매의 길인 일본 규슈에 새로운 올레길인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가 개장했습니다. 규슈에 새로운 올레 코스가 생긴 건 코로나 전인 2019년 3월 신구마치 코스 이후 4년 만입니다. 김석범 고문수 기자가 규슈 올레 새로운 코스 개장식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오름과 비슷한 야트막한 산과 해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마을 안길들은 마치 제주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산 중턱부터 해안까지 이르는 다랑이 농과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 수십 개의 자그마한 섬을 고요하게 품은 바다는 다른 풍광을 자아냅니다. 큐슈 올레 23번째 길인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가 개장했습니다. 큐슈에 새로운 올레 코스가 생긴 것은 2019년 3월 신구마치 코스 이후 4년 만입니다. 개장식에는 마츠우라시와 규슈 관광 추진기구, 제주 올레 관계자와 지역 주민, 올레 탐방객 등 1천여 명이 참가해 코스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코스 개장인 만큼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마츠우라시 후쿠시마 나라데와의 오모테나시를 준비しておりますので, 유쿠리토 경치를 나가메나가라 후쿠시마의 미력을 五感で 感じて楽しんでいただき, 歩き終わった後には 周辺の観光地や 温泉, 地元特産品などもご購入いただき 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幸いでございます. 이 섬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걸 논의할 만큼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야마 전망대라는 곳을 올라가면 이 주변에 퍼져 있는 섬 군도들을 쫙 볼 수 있고 다랑이 논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닷가로 펼쳐져 있는데 그 풍광이 또 일본 100대 명경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는 마츠후라시청 후쿠시마 지속 광장을 출발해서 후쿠시마의 명소인 도야 다다나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약 10km 남짓의 구간입니다. 벚꽃 명소 오야마 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소에 이르면 후쿠시마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작은 섬 수십 개를 고요하게 품은 바다가 절경입니다.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시립 옛 요켄 초등학교는 2016년 3월 인근의 후쿠시마 초등학교와 통합하면서 폐교했지만 목조 건물이 잘 보존돼 지금은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는 산과 마을을 넘나들며 그리고 바다까지 일본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코스입니다.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의 백미는 코스 끝자락에 있는 일본 계단식 돈 도야 다다나입니다. 해안선에서 높이 120m까지 이어지는 이 다랑이논은 일본 다랑이논 100선에 선정됐는데 특히 석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후쿠시마가 섬 속의 섬인 만큼 수산물이 풍부하며 전갱이와 보리새우로 만든 요리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마츠우라시는 2019년 처음으로 코스로 인정받기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후 다시 길과 길을 잇는 작업에 나서 재도전 끝에 이번 큐시올레 23번째 코스가 됐습니다. 일본 마츠우라 후쿠시마에서 KCTV 뉴스 김석보입니다.